77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기 자동차 리뷰 유튜브 채널 우파푸르나르TV의 운영자 한승훈 씨가 한 자동차 회사 담당자에게 갑질을 당했다고 폭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우파 푸르나르 채널 운영자 한승훈 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유명 자동차 브랜드 마케팅팀 부장에게 조롱 섞인 공격을 당했다는 폭로성 내용을 올렸었죠. 해당 내용은 유튜브 커뮤니티 내에서 1만 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승훈 씨는 자동차 유튜버들은 자동차 회사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라며 특정 자동차 혹은 브랜드를 안 좋게 이야기하는 순간 행사 초대는 물론 시승차까지 막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서두를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는 최근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다라며 미디어 행사에 초대받지 못한 브랜드의 고객 행사에 참여하려 방문했다가 벌어진 일을 설명했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그는 고객 행사에 찾아갔지만 촬영을 거절당했다고 하죠.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기에 큰 문제가 없었고 그는 촬영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때 행사장 관계자에게 마케팅 부장이 온다면 잠깐 이야기를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촬영을 못하고 돌아가게 돼 마케팅팀이 신경을 써주는 줄 알았던 한 씨는 감사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1시간가량 부장을 기다렸지만 A 부장은 우리에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은 촬영이 불가능하니 나가라. 이전에 우리가 행사 초대했는데 안 왔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 차들 너무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넌 그냥 블랙리스트다 라는 등의 막말을 쏟아냈다고 하죠. 상황을 좋게 풀려고 했지만 A 부장은 우리가 대 유튜버 우파님을 무시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 브랜드가 차가 안 좋고 이런 대 유튜버님을 모시기에는 부족하니까 그냥 나가주세요 라고 비아냥거렸다는 게 한 씨의 주장입니다. 결국 행사가 끝난 후 30분간 촬영할 수 있는 시간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실제 할애해준 시간은 15분뿐이었고 촬영 도중 10분 동안 차 문을 잠그 등의 방해 공작을 받아야 했다고 하죠. 이후 촬영 영상을 마케팅팀에 허락받으라 하기에 보냈지만 자신들이 촬영을 허락한 유튜버들이 업로드한 후에 영상을 올리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합니다. 한 씨는 요약하자면 영상 속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허락을 받아야 하고 어느 타 차종과 비교 언급조차 안 된다. 좋은 이야기만 해야 한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찬양 아니면 절대 안 돼. 딱 이게 정답이다라며 썸네일, 제목, 영상 내에서 하는 말들 다 통제를 받아 업로드가 가능하다 라고 토로했습니다. 한승훈 씨는 끝내 자동차 브랜드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추후에 해당 내용을 콘텐츠로 업로드하겠다고 밝힌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을 들은 네티즌들은 아직도 그런 천박한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우파님 진짜 8시간 기다리고 촬영했는데 주어진 촬영 시간은 15분. 정말 너무하네. 유독 우리나라만 이런 꼰대 문화가 심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